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모양 아시아프입니다. 제품은 엑스맥스고요. 앞면과 옆면, 그 다음에 뒷면까지 이렇게 따로 이쁘게 해놨습니다. 너무 화려하면은 아무래도 좀 유치할 수가 있는데요. 딱 포인트만 했기 때문에 전입이 봤을 때 아주 아주 이쁠 겁니다. 자, 내부를 살짝 볼게요. 내부를 보려면은, 자, 여기를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안쪽에 드신 분이 있군요. 이렇게 되면은 저기 흙이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뭐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안쪽에 대고, 바깥에 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뒤로 쫙 빼시면은 독립 전원이기 때문에 안쪽에 쫙 빠뜨리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쇼부츠. 자, 돋보이는 게 쇼부츠가 있어요. 쇼부츠. 자, 쇼부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수 안에 변속기, 방수 모터 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 박스 밑에 자, 방수 서버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부도 스키드까지 또 메탈로 쫙 하셨기 때문에 점프했을 때 하부에 좀 아무래도 좀 충격에 무리가 가지 않겠죠. 타이어도 굉장히 좋고요. 휠 되게 튼튼하고요. 아무래도 충격적인 거에 대해서 속도가 좀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님께서 좀 속도를 좀 줄여서 일단 했고요. 속도 줄였기 때문에 주행 시간 한 40분에서 50분까지 주행 가능할 겁니다. 자, 처음이다 보니까 천천히 하고 턱을 여기다 낍니다. 여기다가 껴서 뒤쪽을 이렇게 넣어서 수도꼭지를 딱 잠그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고되는 제품 엑스맥스인데요. 뉴 엑스맥스는 신형 바디는 이렇게 보시면 바디가 안쪽에 이렇게 티가 나지 않게끔, 나사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끔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하이브리드 충전기까지 같이 준비됐습니다. 자,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맥스고요. 내일 아마 오전 중으로 출고할 것 같고요. 택배를 딱 봤을 때는 누님께서는 천천히 주행도 해보시고, 충전은 다 있으니까 천천히 주행도 해보시고, 근데 배터리 충전할 때는 저한테 한번 전해주거나 유튜브에다가 하이브리드, 영어로 하이브리드 말고 한글로 그냥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보드, 그러니까는 RC라이프, 하이브리드, 보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유튜브에다가 올리시면은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충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배터리, 자, 해커 배터리 8000mAh 배터리 두 개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나가면은 이렇게 천천히 주행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까지 가능할 겁니다. 정말로 런타임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세게 주행하는 것보다 살살 주행할끔 먼저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주행시간을 늘려봐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엑스맥스 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